그럼 물붓으로 옷 그리는 거를 시범할게요. 일단 저번처럼 스케치선을 좀 지워주세요. 특히 빗받는 부분. 이제 카메라 안에 그림이 다 안 들어가서 이쪽 앞쪽 먼저 그리고 뒤쪽 그릴게요. 오늘 그리려는 이미지는 회색과 후드티. 물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옷은 몸을 그리는 거니까 얼굴과 손발에 비해서 면적이 크죠. 그러니까 큰 붓으로 큰 터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물감도 미리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물도 많이 쓰고. 자, 붓등과 이렇게 큰 붓등과 그리고 주름은 붓꽃. 네, 주름 붓꽃. 이 후드와 모자, 이 어깨를 하나로 봐주세요.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주셔야 되죠. 하나로 봐주세요. 물이 많죠? 물이 많아야지 넉넉하게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물통을 쓸고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끝까지 싹 틀어주면은 물통이 지저분하게 안 남죠.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한 붓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이 외곽 쪽에는 주름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외곽을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두지 않아도 그리면서 끝까지 그려주면 외곽이 다 열려요. 보이는 걸 끝까지 그리면. 예. 네. 굳이 뭐 닦아주고 나중에 일부러 정리하는 시간을 둔다는 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닌가. 그냥 끝까지 보인 데까지 그리면 외곽은 자연스럽게 열려요. 이해되죠? 네, 끝까지 그리면 이렇게 끝까지. 붓 돌려서 붓꽃 잘 활용하고. 일단 한 붓으로 한 이 정도 그렸더니 물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래도 아직 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빛받는 부분의 외곽까지 그려주세요. 붓꽃을 활용할 때는 붓꽃을 활용하고, 붓등을 활용할 때는 붓등을 활용하고, 끝까지 그려요. 그럼 외곽이 설명이 되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죠. 팔의 시작점이죠. 이팔뼈의 시작점이에요. 이만큼 그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붓을 바꿔서 한 붓으로 메타치만 딱 그리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찾아다니면서 그려주세요. 찾아다니면서 붓이 마를 때까지 그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가는 주름은 가늘게, 통과 형태를 잘 보세요. 네, 가는 주름은 가늘게, 두꺼운 건 두껍게, 톤이 진한 거는 진하게. 톤은 명도죠, 그죠? 톤은 빛이죠. 제일 중요한 게 톤, 명도. 정확한 명도대로 그려주세요. 여기는 당연히 어둡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알죠, 그죠? 이쪽 팔은 빛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밝아요. 톤이 밝은 거예요. 빛이라고 얘기했죠. 톤은, 그죠? 우리는 인체의 구조를 그리는 거고, 옷을 그리더라도 인체 구조를 대변해야 되잖아요, 옷이. 그래서 인체는 내 동작에 따라서 빛을 향해 있는 각도가 매번 틀리죠. 동작을 이해를 하면은 당연히 빛의 각도와 같이 인식이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톤을 구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주름을 동그랗게 이제 그리는 이제 주름도 원기둥인데, 이 주름의 모양을 그리면서도 큰 이 원기둥, 이 팔을 인식을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죠. 주름 그린다고 안에 있는 큰 구조, 팔에 대한 덩어리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그러면 그냥 천을 그리지 뭐하러 옷을 그리겠어요, 그죠? 예, 천하고 옷하고는 틀리죠. 옷은 사람의 구조, 옷 안에 들어가 있는 인체의 구조를 그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네. 이거 두 번째 붓이거든요. 그죠? 붓은 한두 터치 쓰고 다시 또 바꾸고 또 새로운 물감 만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야를 넓히는, 그 붓으로 어디를 더 쫓아가서 그릴 수 있을까? 시야를 넓히다 보면은 하나의 붓이 여러 군데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따로따로 안 움직이고요. 네, 이거 같이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이해되죠? 하다가 실수 터치를 할 수 있어요. 뭐 형태를 잘못 그렸다든지 아니면 톤이 좀 안 맞다든지 진해졌다든지, 연해지면 다시 바르면 되는데 좀 진해졌다든지 하면 살 닦아내도 돼요. 대신 이제 집중을, 최대한 집중을 하면 안 틀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는 힘 있는 주름은 직선으로 힘 있게 그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물붓 하고 그 위에 묘사를 하는 드로잉 붓질 두 개가 있죠. 네, 근데 이 옷은 거의 물붓으로만으로도 완성 비슷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물붓만으로, 물붓은 이제 덩어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물붓만으로 옷 그리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보면 머리가 움직이나요? 아예 안 움직이죠. 눈알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네, 대상과 그림과 수도 없이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모가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눈알만 왔다 갔다. 물감이 또 말라가죠. 네, 물감이 말라가요. 곡선은 곡선대로, 그죠? 직선은 직선대로. 그래서 붓이 원초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림의 붓질은 원초적이에요. 어떻게 그리지? 저 터치를 어떻게 쓰지? 라고 머리 쓰지 말고 보이는 대로 손이 나가면 돼요. 알았어요? 때로는 직관이 정확할 때가 있죠. 논리적으로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직관. 와, 여기 가슴 볼륨을 만들어주기 위한 주름을 많이 잘 그려야 되겠다, 그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포켓과 이 주변의 몸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 비슷한 얘기였는데 아까 후드 가지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후드하고 이 후드하고 이 어깨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얹었죠. 네. 얘도 몸이랑 후드랑 하나가 돼야 되죠. 따로따로 보면은 복잡하게 살면 안 되죠.
농담이에요. 맞죠? 굳이 힘들게 몰라서 힘들게 살면. 요거 슈퍼붓인데, 이제 요거 슈퍼붓인데, 큰 면과 넓은 면과 요렇게 붓고 또 붓을 잘 돌려가면서, 붓을 잘 돌려가면서 그리면 요 붓으로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요런 후드에 여기 어둠도 지금 요런데 모서리는 더 어두운 게 있고 좀더 밝은 게 있고 그저 두께에 있어서도 형태도 자유롭고 형태도 변화가 있고 요런 것들을 다 알콩달콩 그려주세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단순화시키지 마세요. 그림이 재밌어지려면 어렵게 그리세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림이 더 재밌어져요. 무슨 말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찍었던 붓이에요. 맞죠? 네. 찍었던 붓이 점점 연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요. 다 두께랑 톤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변화를 찾다 보면은 리듬감이 생겨요. 맞아요? 네. 광역, 중광역, 민요의 장단처럼 그림에도 장단이 생기죠. 리듬감이. 한 바퀴만 더 돌면 많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한 바퀴 더 돈다는 거는 한 붓으로 여기저기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붓은 뉘앙스를 좀 눈으로 많이 익혔죠. 이게 물붓이에요. 물붓은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함께 잡는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큰 구조를 한꺼번에 확 밀어놓고 그다음 작은 구조를 잡으면은 답답해질 수 있어요. 당장은 그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림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렵게 그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밌어져요. 좀 어렵잖아요.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같이 잡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죠? 큰 구조 쫙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잡고 이게 조금 더 방법적으로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쉬운 거는 단점도 따라가요.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뒤에서 보면 어깨가 느껴지나요? 여기 옆구리에도 보이는 대로 다 그려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옆구리가 외곽이 열리죠. 그죠? 여기도 열리죠.
한 붓칠만 더 하고 또 따라 그리고 제가 또 마무리 할게요. 네, 까먹기 전에요. 이렇게 좀 겨드랑이 쪽에는 좀 주름이 자연스럽게 진하진 않지만 생긴다, 그죠? 이런데, 그죠? 네, 이런 거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자, 그린다를 선택합시다. 까다로운 거를 봤을 때 안 그린다를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그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어렵게 그리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재밌어져요. 이상하죠? 쉽게 그리면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대학을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번 주는 물붓으로만 옷을 그리기, 그죠? 붓은 잘 돌리고 있나요? 외곽을 따로 정리한 시간을 둘 필요는 없죠. 그럼 어떻게 외곽을 처리해야 되죠? 외곽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려야 돼요? 이거 느껴지나요? 이거? 이거요. 이거 옆구리 느껴지나요? 이 느껴지나요? 혹시 안 느껴지는 사람? 자, 이건 느껴지나요? 이건 느껴지나요? 혹시 안 느껴지는 사람은 지금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 느껴질 거예요. 외곽은 어떤 마음으로 그려야 되나요? 그럼 다른 건 신중하지 않게 그리나요? 끝까지 그리다 보면 외곽이 그려진다고. 끝까지 그리다 보면 외곽이 열리죠. 열린다는 의미와 닫힌다는 의미는 알 거예요, 그죠? 열려야 되겠죠? 닫히면 안 되죠. 종이 인형 되죠? 네. 굳이 외곽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릴 때, 그릴 때 여기 딱 왔을 때 끝까지 그리면 외곽이 열려요. 애매하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끝까지 그리지 않았을 때 외곽이 닫히죠. 끝까지 그리면 돼요. 방금 자, 이 옆구리 주름 말고 그 밑에 같이 돌아가는 거 느껴지나요?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으니까 아직도 못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보이죠. 자, 이런 것도 느껴지나요? 네. 여기도 이건 느껴지죠. 물이 마르면, 물붓 하다가 물이 마르면 밝은 부분이나 외곽 쪽에 연한 구조 계속 그려주세요.
여기는 작은 주름이 많죠. 옷이 얇으니까, 호두가 얇으니까 작은 주름이 많잖아요. 여기서 단순화시키면 얇은 옷이 오히려 두껍고 힘이 생겨요. 얇으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죠? 얇으면, 네. 그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주름을 얇게, 얇게 생긴 이 주름을 다 그래야지 이 옷 느낌이 나겠죠. 네. 뒤에 있는 밝음은 조금씩 늘려주세요. 대비를 최소화해 주세요. 그죠? 뒤로 가니까. 네. 일단 하나가 돼야 되죠. 예. 이런 주름도 하나가 돼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섞어주는 것도 괜찮죠. 이 핑크색 나왔을 때, 그죠? 지금 핑크색 넣던 붓이잖아요. 예. 이런데,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 좋죠. 예. 뒤에서 한번 서서 다시 한번 보고. 아니, 옷과 바퀴 옷이 좀 하나가 되나요? 어깨 느껴지나요? 어깨 폭 느껴지나요? 어깨 폭 얘기했었죠. 어깨 폭 느껴지나요? 그리고 여기 어깨 이 뼈 느껴지나요? 위팔뼈? 예. 여기 근육 느껴지나요? 삼각근과 상완 이두근 느껴지나요? 주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씩 더 크게 묶어줘도 되죠. 네. 얇은 후드니까 여기 가슴 볼륨도 느껴진다, 그죠? 네. 이 배 쪽은 뒤로 갔죠? 이렇게 뒤로 갔죠? 이미, 그죠? 네. 그럼 드로잉 부츠 쓰면 여기만 쓰면 되겠다, 그죠? 예, 드로잉 부츠는 이제 묘사 부츠인데, 묘사 부츠는 여기 부분만 쓰면 되겠다, 그죠? 여기랑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여긴 뒤로 가고, 얘는 또, 말리니까요, 뒤로 가서, 그죠? 네. 자, 외곽 이렇게 보세요. 외곽이 닫혀진 부분이 있나요? 돌아가지 않고 닫혀진 부분이 있나요? 눈을 거슬리는 거는, 잘한 부분보다 더 빨리 보이는 범위니까, 네, 잘된 부분보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 건 더 빨리 보이죠. 네.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물붓을 잘 하게 되면 드로잉붓 재미없어. 물붓이 더 재밌어.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물붓이 재밌어. 왜냐하면 동작이 느껴지니까. 큰 동작이 확 느껴지면 재밌잖아, 그지? 자, 여기서는 드로잉 붓질. 여기만 드로잉 붓질 살짝 하고 끝내려고. 여기만.